자, 그래서 C부터 계속해서 풀 건데요. 시컨, 빙, 해빙빙 해놓고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마지막 파트는 좀 제가 타이핑 할 게 좀 많네요. 좀 열어놓고 단어는 제가 뭐 따로 숙제를 내야지 하지. 또 그냥 놔두면 안 하잖아. 저 전번에 냈던 건 다 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했다. 야, 하루에 50단어씩 외워야 돼 이제. 어? 니들이 하루에 50단어 한다고 해서 50단어 다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 외웠다가 후루룩 까먹고, 외웠다 후루룩 까먹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고, 어? 그렇게 해야지 그 50단어가 다 세트가 완성될까 말까 한데, 똥 깨더라. 그렇구요. 지금 단어 안 해놓으면 진짜 후회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면 싫다. 후회하기 싫으면 하세요. 오바기 싫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자, 총소리에 놀라서 새들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일단 친절 버전부터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탑모스트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친절 버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새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 해서 새들이 총소리에 놀라서라는 부분은 여섯 가지 지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 Because 해놓고 얘 쳐다봤죠. 그렇죠. 뭐 확인하란 말이야? 시제 확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because the birds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죠? 뭐 어떻게 할까? Alarm의 뜻이 뭐 같아? 그렇죠, 놀라게 하다죠. 그러면 그렇죠, because the birds were alarmed by the shot. 맞습니까? Okay. Alarmed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수준의 단어로 시치환하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Shocked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로 치환될 수 있겠죠. Surprise, 놀라게 하다. Alarm, 놀라게 하다. Because the birds were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일단 이 포커스 파트를 안 배웠다면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처리된다? 빙으로 처리되는데, 근데 얘가 뒤통수 찌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다?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됐습니까? 그래서 PP형입니다. PP형.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소식에 기뻐서 그녀는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해서 delight 대신에 P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있다 했는데 그게 누구던가요? Pleasure? 물론 pleasure도 될 수 있는데요. Delight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든가요? 기쁨이란 뜻도 있고 또 기쁘게 하다란 뜻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어떤 자격으로서 이 문장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쁘게 하다라는 자격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delight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예요? Please죠, please. 그렇습니까? Pleasure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뜻일 때의 같은 말입니다. Pleasure. Please의 명사형이죠. 그치? 왜 이렇게 가리고 있어? 다 조사해온 거 아니야? 조사했는데. 어머머머머거리냐? 아, 딱 보면 자신남세요? 얘도 먼저 한 게 나. 입만 살아가지고 너 진짜. 어떡할래?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소식에 놀라서 그녀는 방을 이리저리 뛰어난 것 같은데 누가 그 소식에 놀란 거야? 그녀가. 그러면 일단 친절 버전 그 소식에 기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럼 because로 시작하면 되겠네. Because she. 그 다음에 jumped 쳐다봤을 테니까. Delighted by the news. She jumped around the room.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제 delighted 했던 사람하고 같이 뭐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겠다? being이 되면 될 텐데 지금 이 포커스 제목이 having been이나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 했으니까 delighted by the news. She jumped around the room.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delighted도 tp이기 때문이죠. 분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사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문제는 쉬워요. 근데 원래 버전으로 돌려놓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Let me see. Okay. Left eye make fun of humor because of strange mushroom hairstyle white skin a little ghost human problem alive a lot of zombie face living brain these days these days 같은 말 뭐 있어? Nowadays. Oh, advise walk heart middle school student breed joke slowly street funny middle beat flash light blood never body look like a lot hate look for vampire vampire는 뭐 스펠링이 중요한 단어 아닌데 the vice person pale nickname. 자 vampire는 스펠링이 별로 안 중요해서 선생님이 스펠링 틀린 건 카운트 안 했고 vampire 빼고 두 개 틀렸어. 잘했고요. 해리는 주어진 거 되게 잘해. 선생님이 단어를 외워갖고 와라 단어 시험도 잘 치고 있고요. 다만 얘들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오케이? 알겠습니까? 두 개 틀렸으니까 찾아서 고쳐보시고요. 요거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일단 틀린 거 두 개지만 찾아서 고쳐주시고 선생님이 뭐 계속해라는 얘기 없어도 바로 교재 시험 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그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친절 버전. 자, 요 녀석, 요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까? 어? 뭐라고? 아니 뭐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얘기를 해봐. 종속절이래요. 종속절이다. 그렇죠. 종속절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종속적 소사가 있을 테니까. 종속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속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분사 구문이란 얘기를 연결되는 겁니다. 종속절 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종속절 뭐 종속절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절이에요? 부사절이잖아. 예. 부사절의 종류가 있잖아. 양보의 부사절. 그렇죠.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건 뭐. 뭐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는 뭐야 양보의 접속사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양보절 이런 것도 양보의 부사절 이런 것도 안 배우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으면 그거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 대신에 뭐가 들어있는 표현이겠어? but이 들어있는 표현이겠죠. 그는 그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었겠죠. 그때는 중1 때는 bu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but 빼고 대신 딴 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은 although, though, even though로 시작하면 되겠죠. 뭐 그 중에 though로 하면 되겠네. though 그 다음에 뭐 쓸까? she 그렇죠. 두 개 칼질 두 개 됐는 것 중에서 둘 다 살리는 거죠. 됐습니까? she입니까? him입니까? he 잠깐만요. 오케이. 네. 진행하세요. 다음 시험. 그리고 참 해리야 네가
뭐야 안 오는 요일 중에서 좀 일찍 올 수 있는 요일은 없어? 확실하게 일찍 올 수 있다 이런 거. 수요일? 수요일 원래 수업 안 하는 날인가 우리? 하는 날인데 그날은 일찍 올 수 있어? 여기서 그러면 수요일 날 밀린 거 꼭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 브리드 잘 고쳤고요. 그 다음에 퍼니 N 잘 찾아서 이거 어떻게 찾지? 이렇게 이 와 46개 중에서 자기가 틀린 두 개를 이렇게 잘 찾아서 고칩니다. 아, 너는 못했을 거야. 뭐가 틀렸지? 야, 짜증만 내고 있겠지. 그냥 하나씩 채점해서 주지 말이야, 맞지? 찾아갖고 고치래. 오케이, 그래서 더 he 해놓고 give를 하라 했으니까 어 그렇죠. He was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 Ready to read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날라가고 날라가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was는 뭐가 될 텐데? Being 아 미안. 여기 잘못 써놨네요. Being given the letter죠. 근데 being 날라가고 거기서 답은 뭐겠다?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빨리 대답해줘. 명형부. 명형부. 부사적이요. 부사적입니까? 왜 그런지 좀 설명해주세요. 무엇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 잠시만. 어 네. 무엇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무엇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사절이다. 그러면은. 어 명사절 명. 그러면은. 명사절이네요. 아. He was not ready to read it. 투부정사.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형용사 그렇죠.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읽을 준비.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ready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ready 뜻이 뭐예요? 잠시만요. 준비된이죠. 그럼 무슨 품사예요? 형용사.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얘가 뭐겠어? 부사. 지금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이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준비 안 된. 읽을 준비가 안 된. 내가 이거 옛날에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야 투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해석만 가지고 하는 놈들이 여깄네. 이거 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자꾸 나한테 우기더라. 어? 해석하면 어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어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자 얘가 지금 우리말 해석해서 마치 명사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애들이 자꾸 형용사적이래. 어? 근데 내가 해석만 가지고 하면 틀린다 하면서 내가 이걸 분명히 투부정사 할 때 이거 애들이 자꾸 형용사적이라고 우기더라면서 예를 들어서 해석만 갖고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 오케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그랬어. 그리고 그때 어찌 준비된 거기에 갈 준비가 된 어찌 어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전화는 수리점에 가져가자 곧 수리가 되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는 수리점에 가져가자 곧 수리가 되었다 해서 그 전화 이거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왜?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돼요. Why에 대한 대답을 봐도 되겠죠. 또. 또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걸쳐있죠. 그렇죠. 걸쳐있죠. 딱 두부 써듯이 이거 When이다. 이거 Why다.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로 시작할래. 그래. 이럴 때 쓰는 게 As야. 됐습니까? As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하면 안 보이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그렇죠.
뭐 yes, 뭐 너무 길게 하지 말자. It was taken to the service center. The mobile phone was repaired soon. 그렇죠. Mobile phone was repaired soon. 이렇게 될 거고요. 날아가고 날아가고 빙 되겠지 뭐. 그럴 거 있습니까 뭐. 빙 taken. 근데 얘가 뒤통수 찌르죠. 너만 분사냐? 나도 과거 분사다. 그래서 답은 taken to the service cente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무척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분사구문은 긴 글 속에서 분사구문 만났을 때 알겠습니까? 요거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분사구문은. 네. 특히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런 겁니다. Given the letter, 그러니까 긴 글 속에서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을 해석하는 거. 특히 양보절 같은 경우에 해석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 분사구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 때문에 피곤했으므로 나는 아 나의 아버지께서는 휴식을 취했어. 그럼 누가 일 때문에 피곤했던 거야?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께서 피곤해서 아버지께서 쉬신 거죠. 그럼 네. 일단 이건 너무 뻔하게 보이죠. 일 때문에 피곤했으므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cause. 그렇죠. 그래서 because 해놓고 because he, well, my father was tired from work. My father. 그렇죠. My father took a rest. 하면 되죠. 뭐 별 거 있습니까? Took a rest. 그러면 피곤했던 사람과 took a rest 했던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빙 될 거고. 그 다음에 tired가 뒤통수 찌르고 답은 tired from work. My father took a rest. 됐습니까? 자, 이런 분사구문은 해석 잘하고요. 그 뭐 틀릴 일도 없습니다. 뭐 피곤했다, 쉬었다, 뭐 잘 가잖아요. 논리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크에 의해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기가 잘 작동한다. 뭐 너무 그 또 뻔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그렇죠. 그래서 또 뭐로 시작하겠다? Because it was by look. 다음에 the machine works 시제 잘 설치했죠. works well 됐습니까? 수리됐던 거 언제? 과거. 작동 잘하는 거 언제? 현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 과거에 수리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으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게 Because it has been repaired by Luke. The machine works well. 그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얘는 몸이며 현재 완료이며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has been PP. have been PP.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 묻는 건지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네.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칼질 요까지 날라가고 일단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죽여요. Having been repaired by Luke겠죠? 네. 근데 저기 뒤에 있는 repaired가 나 PP다 이러면서 이렇게 완성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Repaired by Luke. The machine works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23하고 그 다음에 24. 오케이. 일단 독립분사구문은 총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뭐야? 네. 종속. 독립분사구문은 뭐가 독립분사구문인데? 종속절인데 그 주어가 달라가지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칼질 몇 번만 한 거다? 한 번만 한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 했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뭐 문법을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뭐다?
수거. 수거다. 그러니까 수거로서 외워야 할 분사적인 표현들이다.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추신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어라. While my father was cooking, I did my homework. 뜻은 아버지께서 요리하는 동안 나는 숙제를 했다. 자, while 보면 어떤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런 그림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가지 동작 중에 어느 거야? 그거야. 돌아가는 요리죠. 요리.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행형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 시제로 한다고 했고요. while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어쨌든 숙제한 사람하고 요리한 사람이 다르니까 칼질 한 번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되면 my father being cooking, I did my homework. 됐습니까? 빙도 사라져. 당연하죠. 빙도 없애죠. being cooking. 빙도 쳐내죠.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아주 완벽하게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My father cooking 또는 my father being cooking. I did my homework. 여기 being에서 관로 치는 거는 뭐예요? 포커스 바로 앞에서 내었던 거 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My father being cooking 또는 my father cooking 요 두 가지 버전이 분사구문으로서 가능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the sun had risen, she continued walking. as는 지금 셋 중에서 뭐죠? when 그렇죠. when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because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s를 쓰면 좋은 거죠. because로 보면 해가 떴기 때문에 그녀는 일을 계속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en으로 보면 해가 떴을 때 아니 after로 볼 수도 있겠네. 되고 나서 그녀는 계속 일했다. 근데 여기 because로 보는 게 좀 더 가까워 보여요. 해 떠서 알겠습니까? 그녀가 하던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밝아야지 야외에서 하는 일인 것 같고 뭔가 불빛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어젯밤에 깜깜해져서 아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떠서 해가 떴기 때문에 그녀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얘는 일단 문사구문에서 일단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주어가 다르니까 일단 the sun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had risen 부분이 뭐가 되면 되겠다? having risen 하고 having에다 관로하면 틀리죠. 우리는 having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배운 적 없어.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걸 배웠지. 됐습니까? The sun having risen. She continued walking. 됐습니까? 그래서 the sun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문법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 동사.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주어가 살아있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After their homework was done, the children rushed out. 그래서 그들의 숙제가 마무리된 후에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날아가고 됐습니까? 그래서 their homework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얘는 being done 하고 그 다음에 being에다가 괄호 치면 되겠죠. their homework been done 또는 their homework done. the children rushed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수거는 참 다 외웠죠. 우리 참 이렇게 참 해보기로 했잖아.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였더라? 아 speaking. speaking of 됐습니까? speaking of the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judging from her face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의 뭐 judging from her look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의 외모로 판단해 보건대 됐습니까? 뭐 judging from the cover 표지로 판단해 보건대 the book must be very boring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보통 어떤 책이 그래요? 법전 국어사전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뭐를 고려하면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그러니까 considering that 누가다 누가다를 고려해 보자면 considering that 누가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됐습니까? frankly speaking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usually speaking은 잘 안 쓰고요. generally하고 usually는 같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generally speaking 그 다음에 frankly speaking 야 이것도 frankly야? 그럼 얘는 뭐하지? strictly speaking strike 아니고요. strictly strict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형용사라 했어. 엄격한 strict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뭐 frankly speaking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런 더 따뜻한 코트를 입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답은 뭐다? It being cold. It being cold. 됐습니까? 발로 할까 말까?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렇죠. 와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t being cold 밖에 안 됩니다. 분사가 아니죠. 그냥 형용사 it being cold.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어법적 틀린 거 써놓고 이거 안 써놓고 being cold, he wore warmer coat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가 틀리기로 예약해놨어? 좋은 이야기. 미래가 보여? 좋은 미래다. 원래대로 되돌리면 얘 쳐다봤죠? Yes. 원래대로 되돌리면 because it was col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억양으로 판단해보건대 그녀는 이탈리아인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judging from her accent she must be an Italian. 됐습니까? 그래서 judging from 이런 거 있잖아요. judging from 이런 거 모르고 있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시험 문제 읽기에 나오면 이게 뭘까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긴 글에서 judging from 이런 거 나왔을 때 뭐로 판단해 보건대 라는 수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래도 긴 글 읽느라고 해석도 안 되고 모르는 단어도 쭉 빽빽한데 이런 분사구문 수거까지 막히면 답이 없습니다. 2분 안에 처리를 못해요. 그 문제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수거니까 뭐 친절 버전으로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는 어려 보인다? Considering his age, he looks young. 됐습니까? Considering 뒤에는 that절이 주어동사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명사만 올 수도 있습니다. Considering his age, he looks young. 됐습니까? 아이고 뭐가 빠졌네.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흡연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strictly speaking 선생님이 똑바로 하나하나 감시들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보다 더 빨리 달린다. Generally speaking, boys run faster than girls. 됐습니까? Okay, generally speaking. 자, 이런 표현에서 generally speaking이 없으면 매우 어떤 표현이다? 성차별적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냥 boys run faster than girls 이러면 이건 매우 성차별적인 표현인데 generally speaking을 넣었기 때문에 좀 봐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해본 거다? 평균값을 내봤더니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뭐 솔직히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근데 그 반에서 달리기 1등 하는 애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됐습니까? 이런 말을 꼭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거 먼저 문법 제목을 먼저 얘한테 불러주면은 독립분사. 그렇죠. 이게 독립분사구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이야. 그렇죠. 이거 수거를 써먹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얘를 잠깐 불러야 되겠고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이걸 불러낸 걸 봐서 친절부전부터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 시제. 과거죠. 둘 다 과거죠. 둘 다 과거.
그렇습니까? 어떤 과거의 순간, 그 과거의 순간 만족감을 느꼈던 거죠. 둘 다 같은 과거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뭐 얘를 대각으로 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이고요. 됐습니다. 둘 다 같은 시점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반만 어떤 시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 9시에 완성됐는데 오늘 아침 9시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로 시작하겠죠. When the painting 할까요? 예, 뭐 painting 하든 picture 하든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Thing was completed. She was satisfied. 해도 되고 she felt satisfied. 뭐 이래도 되겠죠. 뭐 was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she was satisfied. 그러면 이제 신동이가 나가가지고 막 칼질하다가 딱박 꽉 맞는 거죠. 그렇습니까? 미쳤나 칼질 뭐 아무 때나 다 하면 되는 장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도 자체도 없습니다. 빙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난 제대로 배웠다 라는 얘기죠. The painting completed. The painting being completed. She felt satisf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speaking of sports. I like baseball best 하면 되겠죠. Speaking of sports, I like. Okay. 뭐 요거 나온 김에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When it comes to sports도 같은 표현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 When it comes to Speaking of sports, when it comes to sports, 이 표현을 모르고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왔을 때 이러고 있습니다. 오긴 뭘 와 오기는 됐습니까? 스포츠에게 왔을 때 이러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투는 둘 중 뭐예요? 전치사의 투죠. 됐습니까? 그래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ing 형태로 와야지 동사 원형으로만 안 되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투가 전치사의 투라서 조심해야 될 거 할 때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게 될 녀석입니다. 위대히 어떤이라 그랬어. 분사라고 돼 있는데 꼭 분사가 아니라 여기엔 형용사가 오면 돼. 현 분사라고 써 있는 자리에 형용사가 와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인 채로 한다 뭐 이런 설명들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 listened to me and his eyes were shining.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에 뭐 했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과거 시제에 뭐하고 있었다? 반짝이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listened to me with his eyes shining. 됐습니까? 아이고 N을 두 번 쓰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shine의 뜻은 결국 뭐란 말이에요? 빛나다. 그럼 eyes가 shine을 하는 거야? shine을 당하는 거야?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시원을 써놓고 그렇습니까? 맞냐 틀렸냐 안 된단 말이야. 능동의 관계란 말입니다. With his eyes shon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shining star라고 하잖아. shining star. 그렇죠? shining star 하면 뭐야? 빛나는 별이란 말이에요. 빛나는 별. 됐습니까? 별이 빛나. 그러면 눈이 빛날 수? 있다. 있단 말이죠. Shining eyes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Shining eyes. 지금 여러분들 eyes하고 전혀 다른 eyes죠. 그렇죠? 막 새로운 거 배울 때 그렇죠? 초딩들한테 새로운 거 막 가르쳐주면 어떤 애들은 막 Shining eyes로 쳐다보고 있죠. 어떤 애들은 죽은 아이. 썩은 동태눈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능동의 관계인지 아닌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익숙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Eyes were shining이 된다라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she sat on the sofa and her legs were crossed. 그녀가 소파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꼬아져 있었다. 교차되어 있었다. 다리 꼬고 앉아 그러니까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he sat on the sofa with her legs cross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문제에서 his eyes were shining은 몇 학년 때 배웠던 거고 중1 때 배웠던 거고 her legs were crossed는 몇 학년 때 배운 거다? 중2, 2학기 때 배운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뭘 하면서 배웠다 이거는? 수동태라고 배운 거죠. cross의 뜻이 가로지르다 또는 교차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꼬는 버릇이 좋은 버릇입니까? 안 좋은 버릇입니까? 안 좋은 버릇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Don't cross your legs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legs는 cross의 무슨 어다? 목적어란 말이죠. 목적어. 목적어가 그러면 지금 크로스로부터 꿈을 받고 싶으면 크로스를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이렇게 수동태로 위에 그래서 일부러 수동태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 크로싱이 오면 틀렸다는 걸 아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좀 먼 시간이 흐르고 나서 먼 시간 흘러갖고 한 그렇죠? 한 4월 정도 됐을 때 3월 말이나 4월 됐을 때 with her legs crossing 해놓으면 또 그때 또 까먹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죠. 뭐가 틀렸어? His eyes were shining이 되니까 이건 shining이야. 근데 his legs were crossing이 아니야. 다리가 뭘 건너갑니까? 응? 알겠습니까? 교차를 당한 거죠. 그래서 PP형 수동태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진행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로 고민을 하는 거고 얘는 수동태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PP형으로 완해줘야 된다. I was reading the book and tears were flowing. 나는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flow의 뜻은 흐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ears가 눈물이 flow를 하는 거야? flow를 당하는 거야? flow를 당하니까 지금 있죠. pp형으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죠? 네? 아니요. tears가 flow를 하는 거야? flow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1번하고 똑같지 2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I was reading the book with tears flowing. 눈물이 흐른 채로 그래서 with a 어떤은 뭐가 뭐뭐 한 채 뭐뭐 했었다 이렇게 tears가 flowing 하고 있는 채로 I was reading the book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uke studied all afternoon and the door was locked.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따짓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동의 많이 하는 거 집에서.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 집에선 잠만 자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문 잠궈놓고 뭐 할 것 같은데. 문 잠궈놓고 안 하지. 얌전히 자고 있죠 집에.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크는 오후 내내 공부했었고 그리고 문은 잠겨있었다. 됐습니까? 그럼 lock the door 한 뭐야? lock the door. 잠김이. 문을 잠그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cross your legs 하듯이 lock the door. 그러니까 the door는 lock의 무슨 어 할 놈이다? 주어를 할 놈이 아니라 목적어 할 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표현은 look the all afternoon with the door locked. 문이 잠긴 채로. 됐습니까? 여기에 locking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별로 안 틀려요. locked 이런 표현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flown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뭘 안 해봐서 그렇다. tears are flowing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중이다. tears are flowing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딴 거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 very busy day and the phone was ringing all the time. 그래서 매우 바쁜 하루였고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기가 계속 울린 채 바쁜 하루였습니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It was a very busy day with the phone ringing all the time. The phone. 여기 보면 The phone was ringing 이라고 해서 전화기가 울리는 중이었다 라고 해서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니까 여기에는 rung 같은 게 와서는 안 되고 ing 형태인 ringing 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채로 일했다 라는 표현은 He walked with his face painted.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face was painting이야. His face was painted야. Was painted. 그렇죠. His face was painting 하면은 얼굴로 얼굴이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뭐 또 엉뚱한 소리 또 지금 막 도화지에 얼굴 갖다 대고 사람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상상하고 있었지. 뭐 상상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with his face painting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거 보면은 왜 뭐 팔이 뭐 이렇게 뭐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야 발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뭐겠어 with his foot painting 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의 발로 그림을 그린 채로 됐습니까? 발로 그림 그리고 뭐 손으로는 뭐 딴 거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용은. 얼굴에 페인트 묻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린 채로 가리킨 채로 서 있었다 하고 싶으면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her finger was pointing at him이야. her finger was pointed at him이야. pointing. 그렇죠. pointing at him이죠. 그렇죠. 그러면 her finger was pointing 하면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her finger was pointed 하면 그녀의 손가락이 그렇죠 지목당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다는 뜻인데 지금 내용상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누군가로부터 가리킴 당하는 거야. 가리키는 거죠.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완성된 뜻은 문장은 She was standing with her finger pointing at him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녀의 손가락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상황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 그치? 뭐 땅이야 하고 놀잔 말이야 나랑 지금. 그럴 때는 your finger was pointed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야. finger가 포인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ing형. 그 다음에 아무도 눈을 감은 채로 자전거를 탈 수는 없단데 그러면 뭐 her eyes are closing이야. her eyes are closed야. her eyes are closing the door. her eyes are closing the door. 뭔 소리야? 그 눈이 문을 닫는다. 그렇죠. 눈으로 문 닫는 거죠. 그렇죠? her eyes are closed겠어. 그러면 her eyes are closing이겠어. closed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 할 때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Nobody can ride a bicycle with his or her eyes closed. 됐습니까? Her eyes are closing the door. 차력이죠, 차력. 그럼 뭐 됐습니까? 눈으로 뭐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 닉은 팔짱을 낀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인데요. Fold의 뜻이 뭐예요? 접다죠? 그러면 his arms are folding이야. his arms are folded야. folded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Nick was sitting on the bench with his arms folded.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틀리려면 his arms are folding인지 his arms are folded인지 중1 때 배운 건지 중2 때 배운 건지 됐습니까? His arms are folding 해볼까? His arms are folding. His arms are folding. Oh. Folding the paper cup. Oh. Oh, 힘들다. 됐습니까? Okay.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새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다. 그러면 its legs 아 its leg이네 다리 하나이네. its leg is breaking이야. its leg is broken이야. 그렇죠. 그래서 the bird flew away with its leg broken. 그러니까 뭐 새가 깡패라 가지고 뭐 깨고 다니고 있었어. 그렇지. 깨면서 막 발로 막 유리창 깨면서 발로 유리창 깨면서 날아다녔으면 그때는 뭐 the bird flew away with its leg breaking the windows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에마는 TV를 켜 놓은 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with a 어떤으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네모 박스를 쳐보면 with a 어떤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은 TV를 켜놓은 채로. 그렇죠. 됐습니까? 밑에 것도 해볼까? 그는 따라오는 그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따라오는 그 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with a 어떤 해야 될 부분이 따라오는 그 개. 따라오는 그 개와 함께. 이 해석 이게 좀 이상해요. 그는 개가 그의 개가 따라온 채 달리고 있었다. 뭐 누가 뭐뭐 한 채로 개가 뭐 한 채로 따라오는 채로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 쳐다봤을 거고 얘 쳐도 쳐다봤죠. 이렇게 묶어서 쳐다봐야 되겠네 얘는. 오케이 그러면 위에 거 먼저 하면 어떻게 할까? 에마 스터디드. 에마 스터디드 with TV turned TV turned 아이고야 뭐야 turned 이상하게 썼네. turned on 하면 어디가 틀렸겠어요? 어딘가 틀렸네. 에마 스터디드 with the TV turned on. TV를 보다는 뭐지? Watching TV. TV. 무슨가? 어? TV를 보다는 watch TV인데 여기는 왜 with the TV turned on일까? 왜 그럴까? TV가 켜짐을 다해. 오케이. 내가 니들 watch TV 시켜줄까? 이게 만약에 프로젝터가 아니고 TV라고 쳐봐. 그러면 제일 쳐다봐야지. Watch the TV. 저 제일 쳐다보고 있으면 watch the TV겠지. 어? 이게 만약 TV라고 쳐. 프로젝터가 아니고. 그러면 제일 쳐다보고 있으면 watch the TV겠지. 어. 근데 니들이 보고 있는 거 이거잖아. Yes. 그치? 네. 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TV라고 쳐. TV 껐어. TV 꺼, TV를 껐어. 쳐다보고 있어. 그 TV를. 자, 이게 TV라고 쳐. 응? 이게 TV라고 치자고. 얘 쳐다봐봐. 니들이 하는 행동은 뭐? Watch the TV. 얘 켜갖고 여기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건 뭐? Watch the movie. Watch TV. Watch movie. 응? Watch TV라고. 이게 TV라고 치자니까 영화를 보던 뭐, 어? 인터넷에서 불타한 걸 뭘 보던, 어?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건 watch TV라고. Yes. 응? Yes.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더 TV는 뭐야? 물질 명사란 말이야, 이거. 아니, 물질 명사란 말이야. 보통 명사란 말이야, 더 TV는. 근데 TV를 보다 할 때, watch TV 할 때 TV는 무슨 명사? Love나 peace처럼 추상 명사란 말이야. 그 국어 시간에 배웠어.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 go to the go to school. go to school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이게 무슨 명사란 말이야? go to school 할 때 school은 추상 명사란 말이야. 공부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이게 학교가 아니고 물론 학교 가다라고 해석하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 그는 따라오는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뭐 어떻게 할까?
He 러시아네. Was running. He was running. With his dog. Okay, his dog이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해요. 그렇죠. 어우, 애들 막 때리려 그러네. 됐습니까? Okay, followed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TV가 턴을 해, 턴을 다 턴온을 해, 턴온을 당해. 당해. The TV was turned on by him 이렇게 쓰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the his dog was following him이겠죠. 네. 그렇죠? 뭐. 중1 때 거고요. 위에 거는 중2 때 거고요. 그러니까 ing형이냐 pp형이냐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with a 어떤 고등학교 때 나와요. 5일 때 됐습니까? ing형이 올 거냐 pp형이 올 거냐 해서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내가 맨날 내는 거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ng형 pp형 여기 ing형 pp형 ing형 pp형 해갖고 올바르게 딱 지어진 것은 1, 2, 3, 4, 5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으로 나오게 될 문제다. 예. 어, 예, 알겠습니다. 500원 입금하세요. 이제 한 시간이면 되겠어요. 예, 벌써? 한 시간이면 되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사. 다시 한 번. 이랬죠. 다 했을 거 아니야. 했죠. 했는데까지. 그렇죠. 누가 안 했어? 네가 제일 의심스러워. 한번 볼까? 아이. 오. 웬일이야? 웬일이라니. 자, 그럼 이렇게 이제는 슬슬 제목만 보고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분사의 역할은. 분사분류. 분사의 역할이 분사분류야? 아, 인지. 그렇죠.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제목에 분사 구문의 역할이었으면 부사절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문법이라 했었고요. 이거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아 뭐 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쭉 가다가 여기도 얘도 분사 구문인데 이유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뛰고 있었다 걔가 따라다닐 채로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야 with의 어떤 결국 다리를 꼰 채로 뭐 벤치 위에 앉아 있어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 다리를 꼰 채로 그래서 얘도 분사 구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다. 그럼 형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죠. 명사를 시작.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호가 되거나. 됐습니까? 근데 보호가 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죠. 분사가 무슨 분사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현재 분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have fallen. 이런 것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나 요런 거는 보호가 되는 건 맞고, 얘는 보호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 어쨌든 만들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사용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분사가 사용된다. 보호라기보다는 저는 뭐 보호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라서 그냥 뭐를 구성할 때 쓴다. 동사 부분 서술어라고 해도 되겠죠. 동사 부분을 구성할 때 ing나 또는 pp형이 사용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보호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호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합쳐서 동사 현재 완료라는 have 플러스 pp 그 다음에 뭐 명사 수식하면 뭐 러닝맨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일드 에그 할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일들을 분석하는데 근데 꾸미는 말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라는 거 배웠죠.
뭐 birds, the birds flying in the sky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새들 이렇게 좀 길어지면 뒤로 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분사가 다른 수식어와 함께 길어지면 뒤로 간다. 한정적인 게 있으면 뭐도 있다? 서술적.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 서술어가 된다라고 분사 부분이다 또는 서술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문장의 주격 보호 또는 뭐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 또는 동사를 만들 때 사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숨겨진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he has a hidden card. 요 카드는 카드인데 어떤 카드? hidden card. hidden은 뭐로부터 왔고 hide가 무슨 뜻도 있지만 숨다라는 뜻도 있지만 숨기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서의 pp야? 숨기다. 그니까 카드가 지가 어디 가서 숨습니까? 그렇죠. 얘가 카드가 지 능동적으로 하이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카드 있으면 구경 좀 시켜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여기 놔둔 자꾸 없어져. 걸어갖고 막 도망가 막 숨어 지가. 그러면 그때는 he has a hiding card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카드는 아직 없어요. 하이드를 되어진 이 말이죠. 그래서 PP형으로 꾸밈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로 갔네요. 그래서 the girl sitting on a bench is my sister.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다. 그 다음에 the girl하고 sitting 사이에 뭔 일어났다. who is가 생각됐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후치 수시 생략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 보면 어떤 동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 You looked excited today. 그렇죠? 그래서 excite가 신나게 만들던데 네가 신나게 만든 거야? 신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무슨 형 형용사? ed형 형용사 형태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 saw the moon rising in the sky. 그래서 얘는 둘 중 뭐예요? 현재 분사. 오케이. 이건데? 아니에요. 현재 분사가 맞아요. 현재 분사가 맞아.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는 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네. 달을 보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 쳐다봤을 테니까 위치 워즈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무슨 형태다? 과거 분사의 형태다.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거네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뭐 현재 분사 ing형을 쓰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뜻일 때는 pp형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래도 게임 워즈 exciting이고요. I was excited고요. 중1 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이거는. 됐습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길고 오랫동안 했던 게 그래머 타파 2였고요. 거기서 다 끝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부터 분사 구문 뭐가 뭐 된 거다 부사 절이 ing 형태로 또는 pp 형태로 생략 being이 having been이 생략되면 pp만 남겠죠. 생략되는 경우를 보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럼 부사절 하면 일단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총 다섯 개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유의 부사절이 있죠. 양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 있고 조건의 부사절이 있고 뭐가 있을까? 방법의 부사절은 없는데요. 오케이. 다섯 개였는데? 네 개였나?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다섯 개였어요. 다섯 개였죠. 그치? 응. 너무 잘하면 뭐야? 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뭐. 됐습니까? 근데 방 옆에 적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저 옆에도 적혀 있잖아요. 그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동시동작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박재빈 학생이 클래스 카드 숙제를 냈고요. 호흡기 너는 내일 해줄게.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칼질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고요. 칼질을 만약에 접속사만 하고 주어를 남겨둬야 된다면 그거는 무슨 분사구문이라 한다?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칼질을 두 번 한다. 그래서 뭐 공항에서 일한다. 그 다음에 그는 뭐 프리 에어라인 티켓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 여기에 프리는 무슨 뜻? 무료의 라는 뜻이라 했죠. 공짜의, 무료의. 그래서 works at the airport 하는 사람하고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래서 뭐가 된다?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를 뭐 플러스 뭐? 뭐야 뭐 플러스 뭐야? 뭐 동사 원형이겠지 뭐. ing 플러스 ing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lie 같은 경우에 ly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런 건 아니 이런 건 알지? 네. lying 되는 거 중1 때 다 했던 거고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동사를 뭐의 형태? 분사의 형태로 바꾼다. 이런 중3한테 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같은 소리 뭐하래? 그 다음에 doing and unknown 뭐 된다? Not doing 또는 never doing 합니다. 됐습니까? Not working at the airport 안 하기 때문에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공항에서 일하면 공짜표 얻을 수 있나? 네. 진짜? 네.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봤었어요. 진짜? 누구를? 찾아봤어요. 아,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기대할게. 친하게 지내세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F16 뭐 이런 거 태워줄래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무섭던데 그거. 타다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하고 더 있나? 네 개가 맞네? 이게 동시동작 연속상황 이거는 뭐 동시동작 같은 경우에 미리 제목 잠깐 정리하면요. 이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건 전부 다 부사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동시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의 부사절로 같이 보면 된다? 시간의 부사절로 같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부사절은 아니라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문장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였어? 엔드가 있는 문장을 엔드도 없애고 엔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어도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ing 형태로 되는 거 그게 연속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그래서 뭐 길거리를 뭐 걸어가는 동안 담탱이 만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 walking down과 met 같으니까 날아가고 being walking인데 walking이 너 비켜 했겠죠. Walking down the street. 그 다음에 since he didn't feel well 그가 뭐 이게 we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Feel good? No. 그렇죠. Healthy죠. 오케이. Okay. 그래서 very I can play tennis well 할 때는 네. 자, 아, I can play tennis good이야. 지질래? 그걸 good으로 바꿔 쓴다고? 그다음에 글쎄란 뜻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물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다음에 건강한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 feel 뒤에 왔으니까 무슨 시로 왔어? 어떤 시로 왔고 잘 글쎄는 부사고 우물은 명사고 건강하니 형용사죠. 네. 그래서 since he didn't feel healthy 됐습니까? 네. 건강한 이란 뜻으로 on well이죠. 그가 건강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머물렀다. 그러면 didn't feel well과 stayed가 같은 사람이 날아가고 일부러 not 있으니까 not feeling well 되겠죠.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find Jenny's address, I w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만약 내가 제니의 주소를 찾게 된다면 나는 그녀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find 하는 사람과 send 할 사람 같으니까 날라가고 날라가고 finding Jenny's address, 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좀 난이도가 킹글을 잃느라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들어 놓으면 제일 짱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although I live next door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지금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안 헷갈리는데요. 비록 내가 그의 옆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의 그를 잘 모른다. 날아가고 날아가고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옆집에 살면 이게 어울리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살면 잘 알아야지 모른다 했으니까 이건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동작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뭐 요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동안 했다. While she was looking at me, 그녀가 나를 보는 동안 she stood by the gate with her arms. He stood by the gate with her arms. With her arms folded. With her arms folded가 뭔 뜻이었어? 팔짱을 낀 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문 옆에 서 있었다. 오케이. 날아가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being looking인데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되겠고요. 그 다음 연속 상황은 and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 일이 일어났다 했냐. She studied very hard and she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그녀가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녀는 시험을 어찌 모했다?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가 날아가는 순간 얘도 못 쓰고 얘도 그대로 못 쓰니까 and가 없어졌죠. 됐습니까? Okay, she studied very hard, passing exam successfully. 동시동작은 and 주어 동사 있던 것을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주어와 동사도 쓸 수 없게 됐고 그래서 and가 있었을 때 she는 생략이라는 문법이고요. and가 사라졌을 때 pass가 passing이 되는 건 분사구문이고 동시동작이라는 다른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형 분사구문은 부사절 또는 종속절이 유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시제, 앞선 시제일 때 쓰는 게 바로 형태는 having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였을 때는 having been pp 이런 거였습니다. 기억을 되살리셔야죠. 그 다음에 뭐 생략까지 한꺼번에 가네요. 완료형 분사구문은 부사구의 부사구가 어딨나? 부사절이지. 부사절의 시제가 부절의 시제보다 앞섰던 경우에 그래서 having pp 형태로 쓰이며 수동태일 때는 having been pp로 한다. 그래서 although he had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비록 그가 대과거 시제 뭐에 대한 뭐를 들었지만 사고에 대한 진실을 들었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슨 시제에 믿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믿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흐르고 여기에 현재가 있고 두 개의 과거가 있는데 들었는데 안 믿었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비록 그가 들었었지만이 양보의 부사절인데 여기에 있죠 대과거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라가고 날라가고 어떻게 되겠다? Having truth about the accident, they didn't believe it. 됐습니까? Having PP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시제 얘를 이제 거꾸로 되살릴 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 대각 head plus pp를 써야 된다는 거 거꾸로가 좀 더 중요한 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한 문법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being left alone 뭐 left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다 되솔림 됐다. 다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홀로 남겨졌을 때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니까.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 Being left alone인데 being 날아간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yep. 예, 되게 빠르죠. 다 한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쉬운데? 어. 독립분사 구문은 말로 정리하면 말이 돼요. 부사절의 주어와 정석절의 주어가 일치하죠. 주절의 주어가 불일치할 때. 됐습니까? 이거 부사절이라고 쓰고 종속절이라고 해도 되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불일치할 때 칼질을 한 번밖에 못하는 거. 됐습니까? 뭐 날씨가 어땠기 때문에 누군 뭐 했다 이런 거 할 때 it이 살아있는 거. It being cloudy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를 때 분사구문의 무엇을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As it was fine, 해도 되겠죠. As it was fine, 날씨 얘기하는 거니까. As it was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그래서 it being fine, we decided to swimming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뭐로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considering, 그 다음엔 strict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speaking of는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Speaking of sports, I like baseball best. 같은 게 뭐였더라? When it used to. 아니면. When it 뭐시기였는데. When it having to. When it, 그렇지. 아~ When it comes to sports. 잘 똑똑하네. When it comes to sports.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일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When it comes to speaking of. 전치사 to라는 거. 못하면 돈 나겠지. 맞습니까? 못하면 또 나중에 딱딱 맞겠지. 그렇지. 몇 번 얘기했는데. 7의 법칙 이제 좀 해야지. 7의 법칙. 이제 7의 법칙이 아니라 14의 법칙을 하죠. 14의 법칙. 입만 살았다니까. 내가 14의 법칙으로 할게. 오케이. 14의 법칙으로 하고 그 안에 못하면 어떡할래. 딱 막 두 대? 도망가겠습니다. 두 배로 하지 뭐. 됐습니까? 알겠다. 그 다음엔 옆으로 갑니다. 위대히 어떤. 몇 번이면 외우겠지. 위대히 어떤. 이 분사 구문인 이유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누가 뭐뭐한 채로 개가 그의 개가 따라온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됐습니까? 이렇게 TV가 켜져 있는 채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자리에 있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뭐 Her eyes were closed 였어. Her eyes were closing 이었어. Her eyes were closed. 아, 그렇죠. Closed. 문 닫고 와, 눈으로. 어? 문 열고 와. 됐습니까? Closed 였죠. 그 다음에, 뭐, his eyes are shining, 이야. His eyes are shown, 이야. Shining. Shining이죠. Shining. Eyes are shining. 하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동이면 현재분사 ing형, 그 다음에 수동이면 과거분사 pp형을 쓴다. 현재분사 과거형. 하면 ing, 당하면 pp. 그래서 미나 entered the room and everybody stared at her. 미나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죠. 그러면 everyone이 stare를 하는 거야, stare를 당하는 거야? 어? 당한 거 아니야, 너? 아니에요. 안 속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나
came into the room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그러니까 looking, looked at her 같은 뜻이에요. looking at her. 그다음에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그는 거기에 서 있었고 그리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니까 he stood there with his eyes closed. 중2 때 배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with a 어떤 애 ing형이 아닌 pp형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분사 역할은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수식 하는데 길어지면 뒤로 가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의 덩어리 만든다? 동사의 덩어리.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법 용어 알아야 되니까 이럴 때 한정적으로 사용된 형용사고 이렇게 사용됐을 때 서술적으로 사용된 거죠. 근데 이 얘기하면은 뭐 또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안 떠올라요. 뭐 해피 하고 얼라이브 하고 공통점은 둘 다 형용사죠. 그쵸? 해피 보이 되죠? He is happy 되죠? 네. 그쵸? Alive fish 되죠? 네. 그쵸? He is alive 되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는 뭐밖에 못한다? 서술적 밖에 안 된다. Alive fis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또 고1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게 많아. 이제 찌끄레기들 주워 담아야지. 네? 그 Alive가 이러니까 뭐 언론 보이 돼요? 네? 언론 보이. 홀로 남자. 홀로. 더 보이 이제 언론 돼요? 네. 언론. 어떤 혼자 있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 이것도 있네. Awake. Awake. 뭔 뜻이야? 됐습니까? Awake 써도 되고, awaken 써도 같은 뜻이고요. I'm awake. 난 일어났다. 그쵸. 어? 뭐 공통점이 있지 않냐? A. A로 시작하는 형용사네. 이로 끝나네요. 그건 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이거 끝나면 오케이. 그럼 이거 반대되는 애도 있겠죠? 그렇죠. 아웃도어 스포츠. 어떤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 아, Soccer is outdoor. 네? Soccer is outdoor.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거꾸로 운동... 뭐밖에 안 된다? 한정적 밖에 안 된다. 명사 꾸며주는 거 밖에 못 한다. 비동사랑 같이 절대 안 온다. 왜 하겠네. 왜 저 몇 번째 얘기야? 네 번째 얘기합니다. 벌써요? 한정적 서술적.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됐습니까? 저희 네. 표정이 선생님 또 뻥치고 있다 뭐 이런 표정인데 진짜 네 번째야. 됐습니까? 사실 한정적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네 번째는 하는 거 진짜 네 번째 했다니까. 내가 동영상 다 디벼갖고 찾아낼까? 그러면은 선생님만 힘들죠. 그래 그럼 네가 찾아. 선생님 한 번에 하나씩 더 늘어나. 분명히 난 네 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다음에도 네 번째. 오케이. 흰머리 늘면은 뭐 네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나중에. 내가 제가 염색해.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됐습니까? 네. 자, 그래 어쨌든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동사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1번 her bag was stolen. Her bag was stolen 해야 되고 steal의 뜻은 훔치다. 그럼 her bag이 납치당했어요. 그렇죠. Steal her ba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teal the bag. Steal the bag 한번 해. Steal the bag. 그녀의 가방을 훔쳐라. 그 가방을 훔치다. 그렇죠. 그러면 bag은 steal의 무슨 어 할 놈이야? 목적어. 목적어 할 놈이니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pp형이고 몇 학년 때 배웠던 거다? 2학년 때 배웠던 수동태. 수동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서야 한이야. 응? 서죠. 됐습니까? 서술적 동사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걸 보고 중2 때 수동태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이구야 제임스 그치. is playing basketball 맞습니까? 그래서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야? 몰라요 뒤질래? 1학년 때 배운 뭐? 진행형 시제죠 그러면 서야 하니야? 서 서술적이죠 is playing was stolen 수동태 진행형 그 다음에 I heard my name called 자, 이 책에서는 예를 보고 한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참 서술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서술적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뭐다?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So my name My name was cooling이야. My name was cold야. My name was cold. My name was cooling. 하는 일을 혹시 보게 되면 나한테 꼭 얘기하세요. My name was My name was cooling 하면 뭔 뜻이야? 내 이름이 불러요. 내 이름이 부르고 있는 중이었죠. 내 이름이 뭘 불러? 어, 이름이 뭐 입 달렸습니까? 어, 내 이름은 콜을 한다. 콜을 당한다. 콜을 당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롤백이야? rolling ball이죠 there's a rolling ball 뭐 뜻이야? 구르는 공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한정적 그쵸 얘는 한정적이죠 롤링이 볼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볼 구르고 있는 볼 됐습니까? the ball is rolling 돼 안 돼? 돼요. 된단 말이죠. The ball is rolled가 아니고요. The ball is rolling 하면 그 공이 구르고 있는 중이다. 볼이 롤을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공이라 쳐. 아 이건 안 되겠다. 뭐 없나? 그렇죠. PCR 검사. 음성 나온 거. 이게 공이라 쳐. 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쵸? 네. 그러면 there is a rolling ball 그렇지 there is a thrown ball이죠 throw의 뜻은 뭐예요? 던지다 그러면 던지는 공이야? 던져진 공이야? 던져진 공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and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사의 뜻에 따라서 됐습니까? 롤은 부르다니까 롤링볼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throw는 던지다고 throw the ball 이렇게 쓰죠. 네. 그러면 볼은 throw의 무슨어 할 놈이야? 목적어 할 놈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걔 녀석 보고 야 throw 너 볼 꾸며 이랬어. 그러면 당하는 PP형이 와서 there is a thrown ball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there is a throwing ball 하면 공이 막 사람을 던지고 있는 건가? 던지고 있는 공이 있는 거야 그건. 됐습니까? 웃죠. 웃는데 왜 틀리냔 말인데 말이. 말이. 이제 믿어갔습니까? 왜 골라놓은 걸 PP 와야 될 자리에 ING를 고르고 왜 그러냐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매우 피곤하다라는 표현하래요. 그러면 I am so tired. tired now. 그래서 tired의 뜻은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내가 피곤하게 하는 걸 당한 거죠. 그치. 됐습니까? I am so tired now by 동휘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예. 분홍 스웨터를 입고 있는 뭐 딱 봐도 이제 이런 게 막 보여야 돼 됐습니까? 내 여동생이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wearing a pink sweater is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 I'd like to have baked potatoes 그러니까 baking potatoes 하면 좀 무섭네요 그렇습니까? 네 뭐를 베이킹하고 있는 포테이토일까? 오케이 사람을 잠자고 있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Don't wake up the sleeping lion 그렇습니까? The lion is sleeping. OX. 오. 됐습니까? The potatoes are baked. Y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is wearing a pink sweater 가 되니까 ing, pp, ing가 와줘야 된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ire의 뜻은? tire 피곤하게,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리로 가야 되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he is painting her portrait. 됐습니까? 그래서 몇 학년? 1학년. 1학년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행형 시제고요. 그 다음에 the man running in the park is my father. 두 문장 분리하면 running in the park and he is my father. 더맨이 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found 뭐야 너무 갑자기 she found a vase in the room. So the vase was brok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ought a camera made in Korea.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Run a restaurant 이거 뭔 뜻일까? 식당을 향해 달려간다. 식당을 향해 달려간다? 또 뭐? 또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다. 처음에 배웠던 거 식당으로 뛰어간다고 run to a restaurant야? 식당에서 뛰어다닌다고 run in a restaurant야? run이 지금 타동사로 쓰였네요. 됐습니까? run은 타동사로 사용되면 무엇 무엇을 운영하다, 무엇 무엇을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맨날 달리다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Run a hotel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연달아 ing 나왔는데 얘는 서수로 하고 있고요. 얘는 길어져서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얘 꾸며주고 있고 짧아서 앞에 있고요. 얘는 길어서 뒤로 갔네요. 됐습니까? 그럼 편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편먹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EDING끼리 할 수도 있고 또 한정적 서술적 쪽으로 한다면 그러면 얘는 서술적이고 얘는 한정적이고 얘는 한정적이죠. 긍정적 아니고요. 얘는 한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끊을 게 내가 이런 표시를 하니까 너무 티가 나네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애들은 누구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야? 먼저 저리 가고 한정적이죠. 길어서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today was a tired day가 아니고 tiring day. 오늘은 피곤하게 만드는 하루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always made a student bored. So the student were bored because of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1, 2, 3, 4, 5 중에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ancing woman is my mother 됐습니까? 그거 주작 아니야? 주작? 카페에서 막 춤추는 여자애 카페에서 막 좀 춤추는 여자애 주작 같던데
모르겠어. 아 그래? 어? 왜 없지? 우리 또 씨 인공지능에 농락당할 순 없잖아. 수업 해야지. 너가 당하면 안 돼. 아, 안 돼. 한 번쯤은 적당해. 자, 그 다음에 줄 쫙 껐죠.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다. 부사 저를 어떤 버전, 간단 버전 만들기.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래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링. Entering the room, crying.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는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그렇죠. When she entered the room, 들어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 됐습니까? 여기다 when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분사 공문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했어요. 있습니까? When she entered the room, she saw the baby cry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어머니, I can't buy the jacket.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보여요? Because I don't have money, I can't buy the jacket. 됐습니까? Because가 보이면 되겠고, Because가 제일 쉬운 편입니다. 됐습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답은 Walking along the beach, we found the strange stone. 됐습니까?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우리가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뭐라고요?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얘는 뭐? Taking this bus, she will get to the market. 오케이, 그럼 이 앞엔 뭐가 보여요? This bus. 그렇죠. If she takes this bus죠. 그래서 조건에 부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If she takes this bus, she will get the. 여기에 강력한 힌트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if는 가정법이야, 조건이야? 조건이요. 조건에 부사절을 만들고 있고,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대신하니까 if she takes this bus죠. If she takes this bus, she will get to the market. 만약 그녀가 이 버스를 탄다면 그녀가 어디에 도착할 것이다. 그 시장에 도착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wimming hard, you will lose weight. 스위밍 할 때 M 두 번 쓰는 거 뭐 이런 거 중1도 아닌데 알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보여? If you swim hard, you will lose your weight. 여기 또 보이죠? 됐습니까? If you swim hard, 만약 네가 열심히 수영한다면 너는 살을 뺄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은 using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됐습니까? Using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보여? If we use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만약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If we use this machine, the machine. 그 다음에 나왔네요. 4번은 being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보여? Because I was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Because I was sick, I couldn't go. 어, 무슨 시제 못 갔어? 무슨 시제 아팠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being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래요. 됐습니까? 그럼 1번은? Feeling tired, I keep on wal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보여요? Although I feel too tired,
아, keep인데요. Although I feel tired, I keep on working. 됐습니까? 여기는 although가 보이죠. 그리고 시제는 현재고요. Although I feel tired, I keep on working. 됐습니까? 네. 그래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나는 계속 일한다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I don't keep on working이면 because I feel tired겠죠. I don't keep on working인데 피로한데 계속 일한다 했으니까 이때 양보의 접속사 although가 생겼던 거다. 그 다음에 play football, he hurt his leg.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문이야 이건? 명령문이죠. 축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he hurt his leg 하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 고치면 playing football.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보여요? Because. 오케이. 여기에는 내가 보이는데요. 나는. While he was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hurt 몇 번째 연속인 게 뻔해? 두 번째. 그렇죠. hurt의 3단면식 hurt 중에서 두 번째 연속이란 거는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과거 시제다. 축구하는 동안 그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While he was playing football을 날아가고 being playing인데 playing football까지 분사구 만든 거고요. 동시 동작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e does her homework, listened to music이고요.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니까 she does her homework, listening to music. 그러면 얘는 친절 버전 바꾸면 she does her homework while she i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는 동안 숙제를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 동작이죠. 음악을 듣는 동작과 숙제를 하는 동작을 동시에 한다. 네. does가 현재니까 is listening이죠. While she is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출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었어요. If you leave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만약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기차역에 어디 도착할 수 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됐습니까? Leave now 하는 사람과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같으니까 갈질갈질 leaving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living이 틀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living이 아니고 야 여기 living 오면 안 돼. 여기 leave가 와야 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또 뜯어고쳐주면 될까? leave now. 그렇죠. 여기 만약에 end가 있으면 절대로 living을 하면 안 됩니다. Leave now and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And가 있으면 자 그리고 leave now and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은 어떤 문법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Leave now and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은 어떤 문법 제목에서 배웠냐? 이거 무슨 문이야? Leave now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조건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지금 떠나라. 그러면 그 조건 아, 명령문 and 할 때 and를 뭐라고 그랬냐? 이 and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그러면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leave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해요. 분명히 교과서에는 Leaving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이거를 막 가르쳐 놓고 선생님들이 아 이거는 분사구문이고
뭐 이거 조건절을 만 뭐 조건절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슬쩍 접속사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시험 문제 여기에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leave를 알맞은 형태로 한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뭘 써놓냐? and를 뚝 써놔. 그러면 교과서에서 니들이 달달달달 외웠던 거랑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냥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달달달달 외우면 해결됐는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수준이 높아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ecause Brian didn't know what to do, he asked her for help. 그래서 ask A for B 한 뭐였더라? B를 요청. 그래서 A에게 B를 요청하다 했습니다. ask for라는 수고 뭐뭐를 요청하다 했습니다. ask for 뭐뭐를 요청하다. 오케이 what to do에다가 해놓고 좀 이따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뭐. 'Because Brian didn't know what to do.' 뭐 해석하면 브라이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Didn't know 하고 그 다음에 asked 한 사람 같으니까 저 칼질 몇 번? 두 번. 오케이 왜 이렇게 소박 소심하게 나한테만 얘기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날아가고 날아가고 not 있으니까 not knowing what to do. Brian asked her for help. 'Not knowing what to do, Brian asked her for help.' 뭐 할지 몰라서 그래서 what to do에 대한 얘기 좀 더 하면 그렇죠. What he should do. 그러면 이제 브라이언 asked her for help 했는데 브라이언이 her한테 그녀에게 뭐라 그러면 얘기하면서 asked for help 했을까? 그쵸. What should I do? 라고 했겠죠. 그쵸? 그래서 what should I do는 직접 의문문이고 what he should do는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saw that building, I was excited. 그럼 as는 뭘까? 그렇죠. 그렇죠. when이죠. 봤기 때문에 신이 났을까요? 봤을 때 신났을까요? 봤을 때 신났어요. 봤을 때 신났다. 됐습니까? Okay, when I saw that building, I was excited. 그래서 칼질 두 번 하고 seeing that building, I was excited. 됐습니까? 인 that building, I was excit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뭐래? 아. 갈로 안에 빨리 하고 니들 이제 고등학교 거 해야지. 빨리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겠다. 가정법 남았고 특수구문 남았고. 많이 남았네.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남았어. 갈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가정법은 뭐 대충 다 했잖아. 그쵸? 네. 뭐가 이건데? 오케이. 가족, 고1 때 가정법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문법 문제에서. 그니까? 오케이. 말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지. I could open the door에 뭔 뜻이야? 나는 문을.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이제 해석이 이거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들면 돼? 패스워드를 몰랐지만 패스워드 잃어버렸지만 나는 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낫은 어떨 건데? 낫은 넣어야지. 낫은 갖다 버릴 거야? 알았어. 그러면 잊어버렸 패스워드 까먹었지만 그래서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하면 되겠네? 안 되죠. 그 뭐야? Not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Not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그럼 여긴 관로하고 뭐가 보여야 돼? 같이. Didn't forget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Because가 보여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풀었습니까? 똥개들아? 네, 풀었죠. 풀었죠. 그 다음에 We couldn't study anymore는 우리가 무슨 시제? 네,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을 일단 먼저 답부터 하면? Being very tired. Being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여러분들 얘기죠? Being very 그쵸, 요새 막 중3도 얼마나 피곤한지, 그치?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 그치? 공부를 하도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하도 놀아시켜가지고 입만 나살아가지고 진짜 아우 진짜 뺀질뺀질하지 않냐? 어? 왕뺀질 진짜 오케이, 그럼 여기에 Being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는 뭐가 보여야 돼? 그것은 were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because we were very tired. 그 다음에 she ran away.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도망쳤다. 따라왔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sing the dog. 됐습니까? Seeing the dog, she ran away. 그럼 여기 뭐가 보여야 돼? 애프터도 괜찮고요. 애즈. 애매하면 애즈고요. 네. 콕 집어서. 없어. 콕 집어서. 모르겠네요. When이죠. 근데 이거 뭐 when 너무 식상하잖아. 이거 대신에 뭘 쓰면 조금 더 새롭고 중3다운 표현이냐. 여기에 애프터. After 너무 식상하고요. As. As. 그렇죠. So the dog she ran away. 그럼 as soon as she saw the do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강아지를 보자마자. 그렇죠. 개를 보자마자 그녀는 달아났다. As soon as she saw the dog she ran away. 그럼 as soon as she saw the dog은 또 어떻게 해도 됐더라? 그렇죠. On seeing the dog. 여기에 seeing the dog she ran away 해도 되고 on seeing the dog she ran away 해도 다 똑같은 뜻이야. 근데 지금은 on이 없을 때는 얘는 뭐야? 둘 중에. 그렇죠. 근데 여기다 on을 넣으면 뭐가 됐어? 동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동명사다 얘는 현재 분사다 사실은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scene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출신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달랍니다. Because he spent all his money, he couldn't buy any food.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 돈을 몽땅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가 과거 시제도 보이네요. 과거 시제 어떤 음식도 살 수 없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죠? 그쵸? 이거 뭐 중2들은 이제 할 줄 알던데 니는 이제 할 줄 알지? 그쵸?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일단 답은 칼질 두 번하고 Spending all his money couldn't buy any foo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Spending all his mon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couldn't buy any he couldn't buy any food는 he couldn't buy no food 됐습니까? He could buy no food 나의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뭐 됐고요. After she watched TV, she cooked dinner. 그래서 그녀가 TV 시청한 후에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오케이 날라가고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분사구문으로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뭐로 오해할 수도 있냐면 TV 보면서 저녁 요리했다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뭐를 살려놓거나
After. After를 살려서 after watching TV 이렇게 하거나 아예 분사구문으로 표현하지 않는 굳이 뭐를 하고 나서 뭐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얘는 분사구문으로 그냥 watching TV 이렇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선후 관계를 밝혀야 할 상황이라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하는 거네요. Not knowing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그러면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의 뜻이 뭐고 그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은 그 답을 그렇죠. 그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쳐다봤을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he didn't know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됐습니까? Okay. Since he didn't know the answer, problem 뭐 problem이지? 죽을래?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하죠. 그쵸? 네, give up doing, keep doing. 그쵸?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생각나는 거 없냐고. 까불까불거리지만 말고. 아, 너 진짜 전형적이다. 딱 전형, 그림이 딱,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 많이 봤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때는 막 한 80점, 90점 맞다가 한 60점 맞는 애들 있잖아. 그쵸? 어, 딱 그 모습이 보여. 까불까불하는 게. 그쵸? 뭐, 막 애가 좀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이 업돼 있어. 어. 그치? 그쵸? 앞으로 뭐가 올지도 모르고, 뭐가 닥쳐오는지도 모르고. 닥치고, 갈군다. 아,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거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야? 기분 좋으면 좋은 거지. 어, 기분 좋은 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근데 얘가 약간 이게 뽕 맞은 것 같은 상태잖아. 약간 뭐 마약해갖고 얘가 막 기분 좋은 거, 막 근거도 없이 막 좋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 그치? 좋은 거 아니야? 어? 그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 뭔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기분 좋고 뿌듯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막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어? 어, 밑도 끝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아, 내가 오늘 단어를 열심히 했다. 기분 좋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 좀. Okay, understand. Hearing the news, I jumped with joy. 뭐 소식을 들었나 봐요. 내가 뭐 했다? 기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뭐가 보입니까? 아이, 뭐가 보이라네. 그래서 점프가 있으니까 when I heard the news, I jumped with joy. 시제는 heard라는 과거 써야 되겠죠. When I heard the news, I jumped with joy.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since는 because와 바꿔 쓸 수 있는 since인 거고요. as도 되겠죠. 개떡같이 글씨 쓰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고요. 아, 잘... 수고들 하셨습니다.